대전 한원생명 이글스 파크입니다. 두산비어스 대 한화이글스 이번 시즌 네 번째 맞대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 4번 김재환, 5번 강승호, 6번 양석환, 7번 헨리 라모스. 초토화된 두산 선발 마운드. 고교 시절의 명성을 되찾는다면 이 선수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산의 선발 2년차 김유성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최인호 선수입니다. 2번 요나단 페라자, 3번 노시환, 4번 최은성, 5번 안치홍, 6번 황영록, 7번 임종찬. 이 선수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감히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글스의 미래, 아니 어쩌면 현재일지도 모르는 선발 투수 황준섭입니다. 3유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지켜보더라도 타율이 3할 1푼 6리. 백 끝에 걸렸습니다. 3루쪽 백핸드로 막아놓고 2루 먼저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전달이 완벽했죠. 5-4-3으로 이어지는 더블플레이. 정훈원 선수가 비켜보고 있는 양의지. 떨어뜨립니다. 양의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자, 낮게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양의지가 2루까지.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여유 있는 도루를 성공하죠. 네. 풀카운트 승부. 낮은 코스. 김재환도 볼넷 출루.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페라자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3아웃. 3볼 1 스트라이크. 원바운드, 첫 타자 볼넷 출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전력 질주.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자, 페라자 선수도 지금까지 방망이 안쪽에 맞으면서 오른쪽 방타가 답입니다. 예. 바깥쪽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자, 지금도 바깥쪽에 슬라이더 완벽하게. 2구 백끝에 맞았어요. 내 안쪽 들어갑니다. 1루수 양석환이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와 2루. 찬스에서는 예, 공략이 돼야죠. 높게 솟구칩니다. 멀리 뻗지는 못할 듯. 유격수 박준영 손을 들었습니다. 잡아냅니다. 3아웃. 조근은 또 몸쪽에 빠르게 깊숙이 빠졌습니다. 예. 자, 2회 초 두산의 공격. 타석에는 6번 타자 양석환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왼쪽 높게. 타구 멀리. 좌익수 뒤로. 워닝 트랙. 담장 쪽입니다. 담장 쪽. 담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자, 지금 양석환 선수가 타격 이후에 고개를 분명히 숙였거든요. 예. 이렇다는 얘기는 양석환 선수가 방망이 맞았을 때 아, 이 공은 패스 안 패스 잡히겠다. 이런 아쉬움의 표현인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마 양석환의 의미는 이 발사각도가 너무 높았다라고 얘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발사각보다는 지금 방망이에 좀 안쪽에 맞으면서 네, 손에 투수 정면 글러브 맞고 굴절. 황준서 잡아서 1루에 쏩니다. 1루, 자, 굴절이 됐어요. 허경민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투수들이 이렇게 팔을 각도를 바꿔서 던질 때 정확성이 네, 많이 떨어져요. 아하, 그렇군요.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공. 스윙을 체크합니다. 돌지 않았다는 판정. 3볼 1 스트라이크. 몸쪽. 아, 빠졌군요. 두 타자 연속 볼넷.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페라자 준비합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공은 빠르게 2루 연결. 3루 주자 허경민이 들어왔습니다. 양석환 선수 오늘 첫 타석에 홈런이 있습니다. 초구 빗맞았어요. 자, 내 안쪽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던지지 못합니다. 3루 주자 득점. 오늘 양석환 선수가 오늘 야구가 되는 날입니다. 예. 완벽한 기습번트예요. 타구를 멀리 보내서도 짧게 보내서도 언제나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 주자는 3루 1루. 초구부터 받아들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았어요.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투아웃. 타석에는 8번 타자 김기현.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 높았어요. 2루에 들어갑니다. 양석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깁니다. 3루 쪽 백핸드 맞았습니다. 돌아서면서 1루 길게 1루에 삼합니다. 한번 노시안 선수가 정말 레이저 송구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버려요. 네. 4구 백 끝에 맞췄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자, 이런 설계에도 허경민 선수가 당하지 않습니다. 네. 터리들은 좀 고생 좀 하겠어요. 받아내립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타구는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양의지의 투런 홈런. 역시 양의지 선수가 앞선 포크볼을 정말 잘 참아내면서 네? 이 공도 포크볼인데 앞선 예. 모습을 봤을 때 양의지 선수가 분명히 포크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무리 노리고 있어도 이렇게 좋은 타구를 넘길 수 있는 타자는 몇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선발 황준서의 역할은 여기까지군요. 하나이글스 두 번째 투수는 한승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타석에는 김재환. 초구는 파울. 점수 차는 6점 차. 3구 존 안에 들어왔습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끝납니다. 글쎄요. 좋았을 때 최은성 타율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뻗어갑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자, 역시 최은성 선수가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홈런을 기록합니다. 자. 최은성의 솔로 홈런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자, 앞선 파울 타고 나왔을 때 분명히 공격적인 타이밍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구도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추격에 점수를 알리는 홈런을 기록합니다. 네. 최은성의 시즌 2호 홈런. 어떤 것보다 중요할 때도 있죠. 날카로운 타구 1, 2간 뚫어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헨리 라모스 오늘 경기도 안타를 뽑아냅니다. 원볼 노 스트라이크. 2구 끌어당깁니다. 3, 6간 뚫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다섯에는 9번 타자 박준영. 2루 견제. 오 빠졌어요. 공이 뒤로 빠집니다. 2루 주자는 3까지. 자, 3루 베이스 밟고 아 멈췄어요. 이사 이후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120% 세이브의 확신이 없으면 스타트를 하질 않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무리한 견제를 할 필요는 없죠. 3구 끌어당겼어요. 3루 쪽 빠졌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말 좋은 타격으로 지금 2타점짜리 박준영의 2타점 적시타. 지금 또 빠른 공인데 타이밍이 좀 빠르니까 한 손을 놔줬잖아요. 하고의 스피드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볼 투 스트라이크. 퍼 올렸습니다. 애매한 위치 중견수 전력 질주. 임종찬 잡았습니다. 3아웃 박준영 2타점 적시타.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낮게 골라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양석환 선수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불리한 볼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 베이스 밟고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 2루. 1루 주자는 3루 돌았어요.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2사 이후지만 유리한 카운트에서 최인호 선수가 소중한 한 점을 또 얻어줍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또 3루를 갈 수 있지만 2사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2루에서 스톱하는 베이스 플레이,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예. 그렇죠. 3구째 낮게 깔립니다. 유격수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1루에. 1루에 서아웃입니다. 3아웃. 6회 말입니다. 두산 비어스 두 번째 투수는 루키 김태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 1홀드 3.24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중심 타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초구 스윙 거침없습니다. 2구째 오른쪽으로 스윙 삼진. 받아 때렸습니다. 배트는 부러졌고 공은 외야로.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변화구 없이 다시 한번 공 3개 연속 빠른 공으로 붙였지만 높게 떴습니다. 오 넘어졌어요. 좌익수 김재환 볼을 떨어뜨립니다.
대한 볼을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에 자 지금 이런 일이 있네요. 지금 미끄러지는 바람에 타구를 놓쳤죠. 여기서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일어났는데 이미 타구를 놓쳤고 이 타구가 외야에 떨어집니다. 끌어당겼어요. 투수 정면. 자 주자 묶어두고 타자를 잡아냅니다. 자, 김태견 선수가 정말 투구만 좋은 것이 아니고 투구 이후에 수비까지 좋습니다. 그렇네요. 굳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투구하고 나서 반응이 좋죠.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비예요. 네.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맨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 높게. 자 좌익수 유격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이렇게 이닝 종료. 미소를 찾았어요. 이제 이닝 끝나고 김지현 선수가 김지현 선수가 위기는 피했지만 많은 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풀카운트 바깥쪽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게 되는 김범수 투수입니다. 주자 뜹니다. 자 포구가 되지 않았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밀어냅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석환 1타점 역시 2타. 라모스 선수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오게 된다면 자 왼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김기현 초구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페라자 잡았습니다. 2루 주자 출발 좋아요. 3루까지 2루 주자 양석환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2구 끌어당깁니다. 1루 쪽 2루수 따라갑니다. 잡지 못했어요. 3루 주자 득점. 자 지금 정수빈 선수가 다섯 번째 타석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예 초구부터 나갑니다. 센터 쪽 자 바운드가 크게 튀었고 2루에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정리합니다. 두산 베어스 세 번째 투수는 이영화 선수입니다. 이제 제한된 화면에 중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간 3루 관중석에서 직관하는 느낌도 좀 있네요. 아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3구 받아들였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정수빈 움직입니다. 뒤로 오! 킬을 넘겼어요. 킬을 넘깁니다. 타자 주자 2루 베이스 밟고 3루까지 뜁니다. 3루 연결 3루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 세이브. 워낙 좋은 타구이기 때문에 낮은 탄도로서 정수빈 선수의 머리 위를 넘어갑니다. 예. 2구 받아들입니다. 짧은 바운드 1루에 던지면서 한 점과 아웃카운트 하나를 바꿉니다. 이렇게 한 점을 주더라도 아웃카운트를 늘려가는 수비를 선택했어요. 예. 정은호 선수 내야 땅 볼 때 3루 주자 이도윤이 홈을 밟았습니다. 다시 한 점을 따라가는 하나이글스. 자 그리고 오른쪽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최인호 선수도 오늘 경기 멀티히트. 타석에는 요나단 페라자 원볼 밀어냅니다. 왼쪽 멀리 습니다. 요나단 페라자의 두런 홈런. 자 페라자 선수가 첫 번째 타석부터 태극하는 모습에서 감이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 페라자 시즌 8호 홈런. 자, 확실히 파워가 엄청난 선수입니다. 예. 지금도 약간 타이밍이 늦은 것 같지만 좌익수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타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안승환 선수가 대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예.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대타 안승환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합니다. 투 앤 원. 스위. 삼진입니다. 강승호의 타석입니다. 초구는 파울. 빗났습니다. 스윙 삼진. 아, 클로즈업이 되니까 연속 삼진 아웃을 잡아냅니다. 예. 예. 그렇죠. 오른쪽 타구를 밀어보냅니다. 파울 지역에 떨어집니다.
스윙. 자, 지금 나나우 상태에서 1루에 공을 던지면서 이닝을 종료시킵니다. 잘루는 1루. 두산의 마운드 이병헌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16경기 3.4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3구 원볼 투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삼진.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이병헌. 다섯개는 1번 타자 최인호입니다. 초구는 스윙 2구 스윙 3구 이번엔 가운데 들어갑니다. 3구 삼진. 지금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4구 벗어났네요. 볼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낮은 공 건드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김태근 잡아냅니다. 3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0-5. 두산 베어스가 주말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경기 김유성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양석환 야기 선수의 홈런으로 두산 베어스가 3연전 첫 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선발 투수도 새롭게 얻었고 또 타격감이 살아난 선수들도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갑니다.